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씨는 공개 TV 토론에서도 북한에 대한 주적이라는 표현을 똑똑하게 쓰지 못하는 사상이 의심스러운 후보기 때문에 이 남북 분단이 되어 있고 대기업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명 고용정보원에 두 사람 뽑는데 자기 아들 포함해서 혼자 시키려니까 문제가 되니까 한 사람을 더 늘려서 두 사람 뽑는데 두 사람이 입사를 원서를 넣어가지고 되는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은 대통령 정도 나오려면은 그런 잡다한 자기 자식 정도는 마음대로 놔두고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 취직 위해서 고용정보원에서 두 사람 인사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자기 아들을 집어넣는 그런 대통령은 사실은 이 젊은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최순실의 딸이 정유라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가슴에 못을 박은 거 아닙니까? 돈도 돈을 가진 것이 능력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젊은이들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몸바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입사 준비를 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못 박는 그런 행위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두 사람 한 사람 뽑는데 한 사람 더 뽑아서 그 자리에 대통령 아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유학 도망가 버렸어요. 문제가 되니까.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누군가 평등하게 누군가도 권리에 침해받지 않게 누군가도 가지지 않았지만은 가진 자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살아계실 때 북한이 핵을 가지면은 절대 북한은 핵을 가질 수 없다. 만약에 북이 핵을 가지면은 나 김대중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핵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머리에 핵을 주고는 함께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대중과 노무현이 무려 8조 가까이를 북한에 퍼줘서 북한의 핵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바로 우리와 우리 아들딸과 우리 손자, 손녀들이 북한의 핵의 억압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김대중 사상과 김대중 이념과 김대중 정신을 배우겠다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북한 핵의 실체에 대해서 한 번의 반성의 얘기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이 북한 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8조원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분명히 밝혀서 대한민국의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북한에게 실체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은데요, 안철수 후보는 그 뒤에 박지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박지원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북한의 노벨 평화상을 김대중 대통령이 받기 위해서 북한에다가 엄청난 돈을 직접 가지고 와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국민의당은 김대중 정신을 받드는 호남정당이요, 박지원당인데 어떻게 안철수에게 표를 찍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철수에 표를 찍어주면은 박지원이 대통령 이사에
상황이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용납하시겠습니까?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그렇게 할 겁니다. 박지원이 개성공단 문 열고 개성공단 더 확대해서 개성공단과 같은 거 한두 개 더 채워주자 이렇게 얘기할 때 안철수 반대할 수 있습니까? 안철수를 따르는 국회의원은 두 명밖에 없고 박지원을 따르는 국회의원이 30명이 넘는데 박지원 말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개방하고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갖다 줄 수밖에 없다. 북한을 입막기 위해서는 돈을 갖다 줄 수밖에 없다고 또 박지원이 얘기하면은 안철수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국민당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분이 안철수를 찍어주면서 햇볕 정책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박지원은 지금도 햇볕 정책이야말로 한반도 통일의 가장 나을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볕 정책이야말로 한반도를 핵의 위기로 몰고 온 가장 잘못된 정책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15,000원밖에 안 되는 주식을 15만원 정도에 팔아가지고 28만명의 개미 서민 주식 투자자를 망하게 했는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개미 투자자 중에서는 자살하신 분도 있고 지금도 파산을 해서 길거리에 헤매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부도덕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이런 사람에게 우리 자랑스러운 창원 시민들께서 절대로 한 표도 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조금은 당당하고 조금은 품위가 있어야 되고 어디 앞에 가더라도 떳떳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는 있어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홍길동도 아니고 안철수는 나는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 이름을 걸지 않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어디 안 홍길동도 아니고 그런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철수 후보는 당당하게 호남의당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한테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벽보에다가 국민의당 이름 빼고 국민의당 이름 빼고 벽보를 붙이는 그러한 째째한 사람, 그러한 소심한 사람, 국민의 눈을 잠시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한테 표를 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변희재 우리 전략기획 본부장께서 홍준표 얘기 말했는데 홍준표 얘기 좀 들어볼까요? 홍준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입 좀 다물라고 제발 그 가벼운 입 좀 놀리지 말라고 이제까지는 입이 문제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손도 못해군요. 자기 책을 만들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뭐라고 해? 돼지 뭐라고? 돼지 흥분제 샀다 그러는데 참 부끄러워서 제가 한국당에 얼마 전까지 보름 전까지 있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보수 우파의 대표가 되려면은 나름대로 품격 있는 말과 품격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좌파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좌파들이 아무리 쌍말을 하더라도 우리 보수 우파들은 그래도 좀 점잖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춘향과 향당 같은 얘기를 하고 여자들이 부엌 이런 여자만 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 얘기를 하고 돼지 형분제 같은 얘기를 자기 자서전에다 쓰는 그러한 후보, 그러한 가벼운 후보를 우파의 대표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배신자 정당, 바른 정당입니까? 배신자 유승민, 배신자 김무성, 이 사람들의 정치 말로는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끝났다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한국당은 우리 태극 애국 국민들이 얼마나 대통령의 탄핵이 억울했으면은, 얼마나 대통령의 구속이 억울했으면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수 우파들이 광화문 대한문 시청 앞에 500만이 태극기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한국당 있을 때 임명진 목사라는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들한테 배지를 반납하라 그랬더니 93명 중에 91명이 배지를 반납했어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반성문 써라 그랬더니 93명 중에 91명이 반성문을 썼어요. 그리고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임명진 목사의 생각하고 같다고 기자회견 좀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윤리에 넘기겠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유권자한테, 나를 뽑아준 유권자한테 나는 죽어도 그런 행위를 못할 테니까 나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국 태극기 시민들을, 국민들을 이렇게 폄하했는 한국당이 어디 지금 보수파를 대변한다고, 보수파를 대신한다고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당은 보수당이 이제 아닙니다. 우리 태극기 500만 국민들, 그 뜻을 갖지 않은 1천만의 국민들의 보수에 사랑하는 애국심을 담아내지 못했고, 그들의 좌절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분노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당은 더 이상 보수의 가치를 담을 정당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이 새로운 보수를 위하여, 새로운 안보정당, 새로운 안보정당을 위하여 이렇게 새누리당이 창당됐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북한하고 북한 핵을 제거시키는 것보다는 북한한테 돈 갖다 주면서 북한 핵을 더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대통령 뽑지 마시고, 또 자기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후보, 그러한 후보 절대 뽑지 마시고, 보수 정당 보수파리 하고 있는 홍준표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단일화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변희재 전략기획본부장하고 같은 얘기가, 다음 TV토론에 홍준표가 참석을 안 하든 참석을 하면은 아마 국민들의 울분이 터져서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느냐. 그러면은 유승민은 김무성하고 또 싸워가지고 이제는 배신자가 또 배신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유승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은 빨리 안철수한테 가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왜? 배신자는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은 TV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여성들이 이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홍준표를? 그러면 홍준표 사퇴하고 나면은 보수 우파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없는데 유일한 후보가 이 새누리당의 저 조원진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똑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누리당 말고 대한민국의 잘못된 법치를 똑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의를, 불의를 정의로 만들 수 있는 당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새누리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거짓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정당,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불의의 세상을 정의로 만들 수 있는 정당, 그것이 바로 유일한 새누리당인데, 그 첫 번째 길은 15년 본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돈 10원 받지 않고 대통령 탄핵당하고 대통령 구속시키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엮어도 너무 엮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영열 검찰 특수본, 박영수 특별검사, 이 팀들이 5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다 지켰는데 돈 한 번 받지 않은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앞에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이 사람들 친인척, 아들, 형, 딸, 마누라까지 부정부패 너무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째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은 감옥 가고 그 많은 부정부패를 했는 사람들은 감옥 가지 않는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파 정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놓쳐지기 때문에 어디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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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거짓은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있지만은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깁니다. 우리가 법이 되면은 투쟁은 우리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이제 이 태극기의 깃발 아래 거짓을 벗어던지고 진실을 찾는, 불의를 이기고 정의를 찾는 그러한 우리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시체제를 지키고 안보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통일을 시키는, 평화통일을 시키는 그러한 평화통일정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인분들 계시고 저를 경호하려고 이렇게 경찰분들도 나와 계시는데 진정한 서민의 정당 보셨습니까, 여러분? 서민들과 소상인들과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 그러한 분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러한 분들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서민정당, 진정한 서민정당 우리 새누리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암초는 이 창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민노총입니다, 여러분. 귀족노조, 1년에 1억씩 연봉을 받으면서도 매년 투쟁을 통해서 또다시 연봉을 가져가고 전체 노동자의 2%밖에 안 되는 그러한 노동조합이 전체 90%를, 98%를 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 노동체계를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저 조언지는 재정경제 긴급 활동권을 발동하여 노동조합 중에서도 민노총을 완전히 제압하겠습니다. 재정경제 긴급발동권이라는 것은 재정경제에 있어서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민노총과 같은 귀족노조를 반드시 막아서 기업이 민노총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계는 종교조가 생기면서부터 학교마다 종교조 한 명만 있으면 모든 학교가 그 한 명의 종교조 눈치 본다고 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선배들과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건국과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나가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교육, 그러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종교조를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조는 지금 현재 법의 노조인데
부패 노조를 강력하게 제압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는 정교조가 부패 노조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당당하게 제압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신생정당 새누리당은 안보정당이며 서민정당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체제 수호 정당이면서 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여러 가지 종북 좌파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께 분명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우대받는 정당, 경찰로 말하면은 경찰청에 있는 사람만 진급하는 그러한 체제, 인사체제를 분명히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우대받아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급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누리당은 한강 밑에, 숙동역 밑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산다는 정신으로 지방분권을 확실히 하는 지방인을 살리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도 4차 산업의 메카 중심이 되도록 로봇 산업과 IoT, LCT 이러한 기본 4차 산업 중심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여러분과 대화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김순환 검찰총장께 요구합니다. 지금 일본 언론에 또 우리 SNS 상에 유튜브 상에 엄청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단식 중인지 단식 중이 아닌 건지 분명히 검찰에서 밝혀야 합니다. 일본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8일째 단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은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검찰이 속이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검찰총장 김수남은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단식 8일째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진!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이제 창원 이 상남시장에서의 유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은 편파방송, 편파검찰 수사, 편파헌재에 의해서 죄가 없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어 있고 기소까지 됐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이 잘못된 것을 이 새누리당이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6번 조원진을 찍으면 조원진이 되고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가 바로서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다시 밧줄로 와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긴다!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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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6번 새누리에 있어 정의공등의 공원진공 일정으로는 마산 어시장 이동 예정입니다. 장비 문제로 인해 잠시
방송이 중단됐었으며 화면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산 어시장으로 이동 예정입니다. 마산 합포구에 있는 마산 어시장.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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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도 와 계셨네요. 저희는 마산 어시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TMT 미디어 윤채훈이었습니다. 잠시 후 마산 어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으로 이동하시면서 지금 시장 상인분들을 만나 뵙고 계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네요. 감사합니다.